남자끼리 여행을 갈 거고 여자는 여자끼리 여행을 갈 거고 그래서 숙소를 찾아볼 거고 개인 상태에 갈 거고 진동마을 가고 이제 덕분에 편하게 왔어 그럴까 기사님은 전주의 이 자랑거리가 뭐예요? 한옥마을이죠. 한옥마을이지. 전주 사람들은 전주 비빔밥 안 먹는다면서요? 먹어요. 먹어요? 먹어 한 번 딱 드셔볼 만은 해요. 아주 못하는 데는 아예 일찌감치 문을 닫아버리니까. 어우, 기대되네. 기사님 저기 가야겠다. 어디? 우측에. 어디? 저 무조건 가야겠는데? 5에서 7cm 키 커지는 구두? 저기 전주 닫았어요? 문 닫았어요? 네. 아, 160 될 수 있었는데. 왜 그래? 우선 please man. 갱미단길 왔어요 이제. 갱미단길 여기서부터 나락의 시작이죠. 여기서 시작이야? 비는 오지, 문은 닫아져 있지. 그래서 계속 되도 않는 컨셉지만 계속해. 뭐가 이렇게 많이 있네 국물이. 사람이 원래 왜 이렇게 좆도 없어? 어? 정재열로 나시다. 왜 또 정재열 이런 거 보면 또 못 참거든. 상황극 바로 때리거든. 상극이야 상황극. 오케이 똑같아. 어, 친구 만난 거야 친구 만난 거 오랜만에. 아빠 만난 아빠 만난 컨셉 아빠 만난 컨셉. 돈 줘. 그 새끼 시켜놓고 가더라. 나는 계속 못 시키고 가 그냥. 그게 왜 가는지 알아? 사실상 실제로 그렇게 재밌진 않아. 내가 한 컷 딴 거 같아. 야 똑같다 해서 한 컷 딴 거 같아. 다음 컷. 맞아. 일단 개하로 가볼까 개하로? 개하를 찾아보자. 개하? 응. 개하가 뭐야? 게스트하우스. 존나 아, 싸네. 세벌촌 놈 진짜 저 패벌라 이씨. 조용한데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모르겠어. 진짜 너무 내가 비오는 게 내 잘못이야? 아니 씨발 내가 압박감을 안 느낄 수가 없다니까. 똑같아 저게 가스레팅이. 너 지금 왜 욕 먹은 거야? 몰라. 걔가 뭔지 몰랐다고 그랬잖아. 아니 내가 왜 화났냐면 난 저때 내 감정선들 알아. 이게 기차에서 얘랑 나랑 계속 찾으면서 왔잖아. 그럼 걔를 모를 수가 없어 찾으면. 왜냐면 걔는 그곳에서 게스트하우스 게스트하우스 줄여서 그러다 보니까 걔가 이렇게 된 건데 얘가 그 중간 과정이 없이 갑자기 걔가 뭐냐 그러니까 열받는 거야 내가. 왜 아무것도 모르네 약간 이런 분위기였지. 그렇지. 게스트하우스 말한 거구나. 아 개하도 몰라. 격리닷길 뭐 죽었냐? 야 씨발 뭔가 내가 여기에 몸이 자석처럼 끌리더라. 마음이 가슴이 왜? 영화의 거리 전주 여섯도 또보슈 시작. 와 됐다. 뭔가 가슴이 멈춘 내 심장이 뛰더라고. 아 씨발 전주국제영화제 거리 와 그, 레전드다. 너 영화학도잖아 또. 영화학도로서 씨발 존나 반갑네. 근데 저건 진짜였어요. 가슴 뛰었어. 아 진짜. 연작하잖아 연예가잖아. 아 진짜. 21년도 그 입상 수상작이 뭐예요? 저거 파스쿤. 보시죠. 심장이 뛰더라. 안 뛰던 심장이. 그래도 여기가 영화의 거리라서 CGV가 있네. 그럼 아이 CGV가 있어줘야지. 뭐라고? CGV가 있어줘야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감독님이 누군지 알아? 공만대? 어. 누군데? 누군지 모르겠어. 에로영화 감독님. 에로영화계 거장. 아 진짜? 근데 이게 천장을 막아줄 거면 막아주고 말 거면 말지 왜 이렇게 지었냐? 아니 과학적 원리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과학적 원리야. 진짜 숨도 안 쉬고 씨부리네. 과학적 원리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아 신나. 왜? 아 영화의 공기란. 개소리 안 해. 의미 영화 있다 있구나? 오늘 의미 있어. 진짜 1도 의미 없는 거 같은데? 아 씨발 뭐 하냐고. 누가 뺐네. 이거지. 하나 같은 거 안 나온 거 같으니까 너한테 욕하는 거.
리액션이라도 저 존나 섭섭하잖아. 우리 뒤에 고등학생들 알아보고. 야. 얼어붙다. 역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래 애들... 소녀때들 또 따라온다. 아. 그럴까요? 뭐야? 귀여워. 뒤에 차 온다. 차. 와, 진짜. 어디 가야 돼요, 전주? 사진 찍어줄까요? 네. 하나, 둘, 셋. 안녕. 어디가 하플인지 한번 알려줘요. 하플이요? 저희 집. 안녕. 뭐 어딘지는 알려주고 그래야 아, 되는데 전주에까지 이렇게. 야 근데 야 근데 진짜 기동이 진짜 많이 알아본다. 아 씨발 뭔 개소리야. 나만 좋아하잖아. 누나 나만 좋아하잖아. 야 남자들이다. 잘생겼다 그러지마. 아 근데 뭔가를 알려주고 저기 그래야 되는데 대화의 내용이 뭐가 없었어? 저희랑 놀자 갑자기 중학생들 같은데. 우리 집 어? 강 나왔나? 순간적으로 했는데 너무 아, 너무 많아가지고 안 돼. 많아가지고가 아니라 어려서. 여기는 이제 한옥마을이고요. 일단 잠잘 때부터 찾겠습니다. 어? 아 정지열 상황극 하겠다 이거 보면. 뭐? 자 시작! 시작! 늘 이거 할 땐 저렇게 가고 있어. 존나 뜨겁다 처음 보고 있어. 주스 파는 건가? 딩과일 주스네. 리동! 리동! 길거리야! 어? 바게트 빵 길거리야. 어? 찐탱이야? 찐탱이지 그럼 짜증. 찐탱이네. 이게 뭐가 유명한 거야? 이게 존나 제일 유명하대요 이거. 우와 어? 바게트 안에 가만 있어. 생각보다 비쉬워. 아, 바로 입에 넣어버리면 맛있을 것 같던데. 진짜? 알바 정확히 무슨 맛인지 알아. 이거 옛날에 영철거 알아? 너네 아빠? 아니 그래? 야 왜? 이게 우리가 왔던 데가 순간순간적으로 양 옆에 지나가. 그러네. 여기가 전주밖에 없는데 어때 근데? 전주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맛있어. 잘 먹었습니다. 근데 우리 개야 좀 알아보고 가는 거야? 알아본 길로 가는 거야 지금. 아 그래? 너 처 잘 때 씨발 새끼야 안 갔다고. 몰라. 내가 눈치가 좀 없긴 하네. 그냥 그 귀빈. 그냥 에스코트를 따라온 대통령. 그 뭐였는데? 행복했지. 거기서 그냥 잤다 그래. 한 번 더 그러면 열받아서 지랄할 것 같아. 아니, 잤어 안 잤어? 안 잤는데 뭘 잤다 그러네. 안 잤다고? 그래. 안 잤다고? 그래. 마지막 기회 줄게. 잤어 안 잤어? 아니. 진짜 마지막 기회 줄게. 잠깐 졸았나 보지. 잠깐 졸았나 보지? 진짜 마지막 기회 준다. 나 안 되겠다. 잤어 안 잤어? 잤어. 나 솔직히 얘기해 그냥. 베테랑. 어? 베테랑이다. 에? 무조건 가보라 그랬는데 여기. 여기는 어른들이 추천을 했어. 진짜 맛있나. 여기서 칼국수 먹으래. 여기 쩐다 그랬어. 아니 근데 베테랑? 그건 좋긴 좋은데 이렇게 다섯 발자국 땅 하나씩 있으면 우리 저기 가면 야 여기 멋있다. 저거 봐봐. 진짜. 자 걸어가면서 걸어서 지나가. 브이로그 촬영이야. 응. 오케이. 멋있어? 몰라. 백종원 같았어. 어? 백종원 같았어. 왜? 백종원이 스트리트 파이터? 스트리트 걸어가는 것처럼. 와 한약방이 있어버리네. 와우. 혼인상담? 와 감성 쩔었다. 아니. 야 브이로그 감성이야. 어떻게? 한약방 딱 만져봐. 좋아. 여기가 좀 감성이 있네.
아, 브이로그 촬영할 거예요. 기동 씨. 이쪽으로 붙으세요. 감성 있네. 여기서 딱 붙어 가지고 검은 화면에서 앞으로 딱 전진. Let's go. Let's get it. Let's get it. 오케이. 아니 이거 아니야? 아, 브이로그. 오! 야, 야, 지렸다. 오, 김웅신 같죠? 몰라. 없어, 웃어 없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진 찍을까요? 왜 이렇게 손을 떨어? 와, 대박! 하나. 같이 찍으면 안 돼요? 무슨 씨요? 아, 제가 잘생겨가지고 같이 찍으면 안 돼요? 아, 저 싫은데? 아, 저는 싫어가지고. 성대를 좋아해서. 감사합니다. 야. 야, 근데 확실히. 기둥이가 팬이 진짜 많다. 내 팬이래 방금. 어? 세리야. 기둥 DM 보고 달려왔잖아. 근데 내 팬이라고 했다고 개새끼야. 돌려봐 카메라. 아니 그냥 뭐 다 좋아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 왜 그래. 내 팬이라고 개새끼야 그게 아니고. 여기 있다. 뭐야 왔다, 야, 왔다. 어디 보니까 다 왔어. 기둥 살래. 기둥 살래? 야 미쳤는데? 와. 인서트 찍어 우리가 듣고 올게. 기동과 재열이 둥 딩구를 아늑한 침대 짜라라란빵 서로 방구를 먹이면서 기절시킬 침대입니다. 따라라라따 따란따란따. 왜냐면 이거 그 PD들이 노래 찾기 힘들다 하더라고. 라라라라라 해줘야 되는구나. 재열이가 똥을 싸면 쓸 수 없게 되는 화장실. 따라라라따. 기동이는 머리털이 없어서 말릴 수 없는 헤어드라이기. 친구를 침대. 아 하지 마. 자꾸 왜 먹어. 꼬막임밥, 꼬막임밥. 아 교동 꼬막임밥. 저주 왔으면 교동 꼬막임밥 먹어줘야 돼. 야 거기 뭐야? 저거 한번 타보러 갈래 빨리? 가자. 전동 자전거 타고 쓱. 야 오른쪽 갈아입을 것 같으냐? 나 그래, 갈아입어. 더 이상 셔츠 못 입겠어. 존나 불편해 이거. 갈아입어 빨리. 무인정포 운영이래. 몇 시간에? 저녁 12시까지 이용 가능. 오, 좋은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타요. 앞에 하나, 뒤에 둘. 아, 상인 운전을 해주셔야 되는 아니요. 거예요? 아니요. 결제하러 가는 거죠? 그렇지, 결제하러 가요. 왜 타요 근데 지금? 결제하러 간다. 결제하러 가는 거. 이게 3인용 아니에요 사장님? 이게 4인용이요. 이게 어떻게 4인용이야? 이게 4인용인데 상인. 타봐. 타보면 4인용인지 알지. 좁은데? 자, 봐봐. 여기 지금 비가 와서 이 앞에 바람에 펄럭이지 말라고. 11시까지 오면 돼요? 네,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알려드려요, 그럼. 네. 셀만 듣고 나가야지. 네. 타봐. 자, 가는 것은 전기로 움직이. 네. 자, 어떻게 가냐. 땡기면 가. 네. 땡기라고 어떻게 가냐. 앞으로 밀고 있어. 네. 밀어야 가는. 그래갖고 부셔먹으면 5만원이야, 수리비가. 네. 자, 이 내봐. 휴진이야. 아, 후진. 기. 네. 자, 1단도 그럼... 빨라, 2차라. 나중에 네. 2단, 3단 바꾸는 건 나도 몰라. 네? 네? 여러분들이. 진상. 네. 코너링 할 때 천천히. 네네네. 오르막 올라가면 안 돼. 큰일 나. 엔진 어떻게 하면 붙어볼 수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올라가지 말라고. 무슨 소리야. 끌고 올라가요? 오르막을 가지 말라고. 오르막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가지 말라고 했잖아. 네. 자, 해봤대. 가지 말라고. 오르막. 깜빡이 크락샷. 오, 오케이. 아, 사장님 감사합니다. 야 이게 약간 쿨하다 느낌. 이따 봬요 사장님. 네. 사장님 잘 놀고 올게요. 언덕으로 가지 말라고 새끼야. 야 저 존나 꿀잼이네. 렛츠 고! 렛츠 기릿 파티 타임. 근데 이제 감이 없어. 야 근데 운전이 생각보다 어려운데? 박사님. 예. 팔아요. 왕창 샹탕팡. 왕창 샹탕팡. 7달러 7달러. 뭔 소리야. 어떻게 7달러를 줘. 7달러. 2달러. 7. 2. 6. 안 가. 아 내려. 안 해. 5. 오케이 5. 3. 오케이 4. 3.
아 내려. 너 땡스 너 땡스. 오케이 오케이 스트레. 오케이 오케이 렛츠 고. 렛츠 파이리 투나잇. 자, 첫 번째 식사 베테랑 베테랑. 1달러 1달러 주면 속도 빨라져요. 렛츠 파이리 투나잇. 후면 주차하게 해주세요. 손님들 내려 씨바꼬. 저기 옆에서 보니까 볼품 없다. 아 우리가 야, 거기 되면 안 돼. 거기 되면 안 돼. 오케이 식사 시간. 냉큼터 든든하다 이거 하는 게 있으니까 대표한데? 야 나 키 생겼다. 든든하다. 띵돈 띵돈 없어? 띵돈? 띵돈 입으로 하는 거야 여기는. 이 띵돈 이 띵돈. 칼국수 하나, 소바 하나, 고기만두 하나. 어, 야, 고기만 나왔다. 와, 얼레스 파리. 얼레스 파리 좋고. 야, 우리 이거 나오면 같이 먹는 거 어때? 기다렸다가. 와, 이거, 야, 이거 장난 아니야. 이거 진짜 찐맛집인데, 내가. 기다렸다가 나왔다 같이 먹는 거 어때? 같이 먹는 거지, 인서트지만 찍는 거지. 얼레스 파리 투 나이. 아, 인서트 찍는 거야? 같이 먹자고. 인서트! 인서트. 맛이 어때? 맛이가 어때? 야, 맛집 이유가 있네. 맛있어? 맛있어. 야, 너무 맛있어. 김치만두 하나만 더 줄까? 그래? 야, 진짜 군맛탱 있나? 먹어, 먹어. 그 정도야? 얘 오버하는 거 아니야? 맛있어. 그냥 김치만두 먹고 싶어서 그런 거 같은데? 아니야, 나 진짜 너무 맛있는데?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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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 와우. 근데 맛을 먼저 한번 사볼게. 내가 살짝 일각에 좀 있는 놈이거든? 어때? 여기 만두 맛집이네. 얘네 근데 일단 먹을 줄 몰라. 백종원의 스트리트 파이터식으로 먹어야지. 백종원의 스트리트 파이터? 한번 봐, 한번 진짜로 먹는 거 한번 줘. 와 맛있지? 베테랑이지? 와 맛있네. 이 집 베테랑이야. 우리가 너무 먹었다. 너 진짜 찐팬이다. 야 좀 더 먹어. 아 나 배불러. 한 젓가락씩만 더 먹자. 아깝잖아. 나 때문에 시켰다 무슨 시간 존나 냉탕옥분 와리가리 존나 털면서. 제발 이 새끼 봐. 그러니까 맛있지. 화장실 왔네. 화장실 왔네. 아 죽겠다. 똥마렵다. 여기서 해결한 거. 정자를 갔잖아. 그런 거 가면 안 돼. 딴 매장에서 갈까. 그 매장에서는 안 가는 게 최선이지 그냥. 네. 나 아마 금방 폐쇄할걸? 아 나 저 그럼 정자를 찍고 올게. 똥쟁이 정재를 찍으러 갑니다. 내가 먼저 할게. 왜? 아 뭐 좀 봐. 나 지금 너랑 회사로 가는 거지. 저 새끼 바보 아니야? 여기 키를 챙기고 지갑이나 핸드폰 다 챙겼는데. 잘못도 몰라? 전화한다고 할게. 무슨 여행 잘 즐기고. 아 너 대속이야. 어디야? 뭐 어디겠어. 주차장으로 와봐. 존나 뛰어온다. 조심해. 오케이. 아 뭐 대속이야. 야
이거 먹으라 그랬는데? 뭐? 야, 배 존나 아파. 먹자마자 개쪄가지고. 아. Let's party tonight! 주세요.